기출 문제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보십니다. 196페이지 건축법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196페이지 1번, 2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 2번 문제는 주요 구조부에 관한 문제인데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건축설비와 구조로 구성되게 됩니다. 도정법은 대충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196페이지에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로 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으시고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부속 구조물이 있습니다. 환기시설물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 환기시설물을 부속 구조물이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겁니다. 바로 2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 작게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제곱미터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대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네? 건축법 조정 대상 행위에는 건축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계속 시험에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건축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는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에는 개축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또는 증축 개념만 적용된다는 것을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게 되는데 사용 승인 이후에 최초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하고 사용 승인 이후에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됩니다. 대장을 작성한 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관할관청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을 용도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상위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인데 같은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신고 대상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설군 9가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설군은 앞글자 따면 자산 전문 영격 근죽이란 말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적 시설군, 전기 통지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인데 여기 문화 집회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 위관입니다.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영업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 운속입니다. 고시라 분류는 다중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 네 가지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교육복지시설군에는 노교수혜야, 노인복지시설과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을 교육복지시설군에 각각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 미관 그리고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벽하면 네 가지 나와야 됩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계벽, 방화벽 네 가지 나와야 되고 숫자 3이라고 하면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보게 되면 항상 전주, 한옥, 마을을 연상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게 되면 벽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손이지만 수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3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3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내력벽의 수선은 3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지하 건축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설계도서에 관한 설명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 고층 건축에 대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을 말한다. 맞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이야기 나오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한 문제밖에 안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3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주 눈여겨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개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은 재축과 연결되는 것이지 개축은 철거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립니다. 그리고 디귿, 미관지관의 건축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손에 해당된다. 그래서 디귿은 대손에 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번입니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층의 바닥면적 합 가로 해놓습니다. 각층이란 말이 빠져버리게 되면 연면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바닥면적 합계는 이 건물 전체는 연면적으로 규모를 표시하지만 우리 학원 크기는 바닥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이 같다라고 하면 틀리고 각층이란 말이 들어간 때만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놓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 얘는 초고층 건축물이거든요. 그때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할 때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을 함께 정리할 때 건축물의 용어 정의와 이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로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공작물은 시군 구청장에게 축조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풀었습니다. 이제 두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19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붕 있는 건축물로서 다섯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손모라고 하는 국회의원께서 목표에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정 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오송욕이라고 하는
철도역을 법에서는 철도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저 철도시설의 경우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틀리게 나오게 된다면 철도시설을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내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가정문화재도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과 그리고 28회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 이거 시험에 꼭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나오시는 거니까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과 아닌데 다중이용 건축물 저 고층 건축물은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분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석이라는 말 기억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3년, 4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좀 관계없습니다. 반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파악한다는 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 되시면 이게 다 끝났다 싶으시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 6년 전에 경주의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거나 돌출된 차량 길이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인 차량이 설치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 하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면 이 기둥은 수직구조로서 건물에 어떤 무게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대신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은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기둥을 아무리 촘촘히 세워놓더라도 쉽게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옛날 세계사 때 사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리스의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이 쉽게 무너져 있는 것은 그곳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기둥이 촘촘히 박혀져 있는 신전이 쉽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게 된다고 하면 기둥에 둘러싸인 거실 공간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건축 기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간격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의 건축물을 뭐라 한다?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고 돌출된 차양, 이 돌출된 차양은 한쪽은 벽에 걸쳐 있지만 한쪽이 지탱치 않거든요. 이러한 곳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 차양이 그 무게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라고 차량의 돌출 길이가 3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던 지하층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신경 써주실 것이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함께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6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못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기 설비가 설치되는 환기 시설물, 공기 흡입구, 배기구가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발코니라 표현하십니까? 평상시처럼 베란다라 하십니까? 예, 그래야만 집안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건축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으로서 전망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거실, 침실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통해 침실이나 거실을 넓힐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건축물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둘러싸인 것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데 예외적으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습니다. 방금 보신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얘는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11층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경사 지붕이 설치되게 되면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 설치하며 평 지붕이라고 하면 헬리포터 있지 않습니까? 그 헬리포터 설치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닥터헬기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이십니까? 네. 이국종이란 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건 필요 없으시고 그래서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터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포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 지붕 아래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특별히 용적 산정 시에 연면적 제외되는 것은 총 몇 개? 네 개. 방금 붙였던 것 하나. 예. 그리고 이런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 하고 여기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일 때 외벽 중심선이란 말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벽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분명 건축 면적 쪽이 시험 나올 거 뻔히 알지만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알고 계셔야만 그 특별 규정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사용되었을 때 틀렸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노대석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란 말 기억나십니다. 여기 필로티가 공동택에 설치되었다면 용도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저 필로티가 공동택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게 되면 주차에 전용되거나 차량 통행에 사용하는 때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아파트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아예 배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 제 생각에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1층 아파트는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게 되는 다섯 가지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물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얘를 봐주시는데 분명히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얘가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사용되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타기 위해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 층수와 관련되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층으로 본다.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부분의 층이 전면에 보면 한 개층인데 후면에 보면 두 개층, 세 개층으로 나뉘면 저 특정 부분의 층수가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층이다? 2층이 된다. 그렇게 층수 계산에 관한 사항만 파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들 이거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디귿과 리을 두 개가 옳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하면 됩니다. 4번 건축 그냥 지나갑니다. 저 지금까지 문제 풀고 시험에 건축 행위에 관한 사항이 나왔을 때 틀린 분 본 적 없습니다. 아, 시간 없어 찍으면 틀릴 수 있겠지만 건축법부터 먼저 풀면 절대 건축과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도 알아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옆에 페이지에 1번은 제끼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20년에 한번 나오는데 한 장 넘겨 주십시오. 4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 4번 찾으셨죠? 해설 쪽에. 해설 쪽에 3, 4번 찾았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국토의 개인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건축법 44조에서 47조, 51조,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게 있습니다. 만약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어디입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농사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농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미래, 장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완전 시골이죠. 그리고 행정관할구역은 읍면 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재지인 경우는 하루에 사람 10명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이쪽은 사람 많이 사는 곳이다. 사람 거의 없는 곳이다. 사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별표 보시게 되면 건축법 전면 적용 대상 지역 아닌 지역에는 건축법상 다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아니라고 하면 얘는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시골이라고 해주십시오. 1. 대지와도로사의 관계 2.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3. 건축선 건축선 동원해 놓습니다.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4번 동원해 놓습니다.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면 완전 시골 마을에는 건축법과 관련된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을 말하고 이러한 곳에는 대대 근건 도방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국사 공부할 때 고려 정권에는 무신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경주 간노였던 이의민이 정권 잡았을 때 만들었던 정치기구가 도방 정치기구고요. 최충원이가 정권 잡았을 때 만든 정치기구는 교정도감. 예, 국사는 30년 전 이야기, 20년, 30년 미래 이야기,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그런 정치기구를 만들었던 것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정치기구 만들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는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시골 마을에는 이것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설악산 대청봉 가시게 되면 사람들 피하라고 대피소 비슷한 거 만들어놨거든요. 그 대피소는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없는 곳에 만들어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 없는 곳에 그런 건물이 가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완전 시골의 경우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60, 150, 200. 60은 어디? 주거적. 150은 상업적, 공업적. 200은? 아, 녹지죠. 공업이 150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상 공록은 어디입니까? 도시역에 적용되는 도시분할 제한 규정이지 완전 시골지역 관농자인 적용한다 안한다? 여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리지역 이야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오면 완전 시골지역에는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한다 안한다?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는 게 건축선입니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지 소유자가 이 대지에 건축된 건물 홍보할 목적으로 차도나 인도에 광고판 세워놓게 되면 그냥 놔둡니까? 공무원들이 강제로 제거해버립니까? 제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가을철에 농산물 추수하게 되면 도로 한가운데 농산물 말리거든요. 차가 피해 다니고 공무원들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러한 농산물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삽자 들고 나타나십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러면 농담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인데 완전 시골 지역에는 잘 지켜진다 무시된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주실 것은 바로 예,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여기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의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 시골 지역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산속에 집을 마련하신 분이 유일하게 혼자 도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세종시로 이사버리게 되면 이제 이 도로를 사용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 분명히 도로 사용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도로 사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동의 받고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시골지역에는 산 넘어 집 한 주체 있거든요. 이곳에 화재와 관련된 피해가 확산될 만한 건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섯 가지 제도는 완전 시골 지역에는 적용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대상은 녹관농장 주상공원 시가용도로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니고 시가용도를 제외한 유보용도 그리고 보전용도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얘는 29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대신 이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허가파트와 관계된 것으로서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분수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얘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계획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이지만 요약의 성장관리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유보용도는 자계생입니다. 자계생을 제외한 녹관농장의 경우는 모두 보존용도로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성장관리 가능한 수립하게 되면 이 성장관리방안에는 필수사항이 4개인데 저 필수사항은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안 2개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었던 높이는 높이 제한은 임의상 배형색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 없습니다. 저 건축선은 완전 시골지역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본적으로 시골 지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저 시골 지역의 무의미한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골 지역에 수립하게 되는 성장관리방안은 그 내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선은 대자도로사의 경계선으로서 도시지역에 엄격히 적용되는 산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성장관리방안에는 녹과농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가 29일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 주변 부분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과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시험에 물을 수 있거든요.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 있다 없다. 배형색 건입니까? 배형색입니까? 배형색. 배형색 건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건축법에 갔다가 국토계획법까지 멀리 가가지고 헷갈려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건축선이 중요한지만 파악해 주시는데 건축선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완전 시골지역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이후에 보는 거 아닙니다. 이후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와 관련되어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2번 보십니다.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적용받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대지에 정착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컨테이너는 공장 용도에 간이 창고인 때만 건축법을 배제하시 주택을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1번 철도선로부지의 운전보안시설. 2번 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증설시설과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시설 각각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십니다.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높이 5m, 2m, 기념탑. 높이 7m의 고가수조. 3m의 광고탑. 3m의 담장. 25조미터의 지하 대피호. 답은? 분명히 우리는 이 옹담도 기억나고 사광도 기억나고 팔고도 기억나고 그리고 오태도 기억나지만 기억만 나면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가까이 높이를 초과하는 것은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나신다면 우리가 살펴주실 것으로서 기념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2m, 4m, 8m 왜 6m 초과하는 다수의 공작물도 시군구청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고탑, 광고판은 보셨는데 기념탑 본 적 없다면 얘는 6m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6m 초과하는 기념탑일 때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되고 고가수조라고 하면 8m 초과해야 되죠. 7m는 8m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탑 이야기로 하면 사광이죠. 4m 초과. 3m짜리 아니라 5m, 7m짜리가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담장은 옹담이죠. 이 옹담. 초과는 그 숫자 뺀 높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분명히 뭔가 외우곤 외웠는데 실전에 접목이 잘 안 되면 이제부터 초과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다중이용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 그리고 26개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안 나옵니다. 얘는 과감하게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 실내건축 책이십니다. 실내건축은 26회 때 개정되었을 때 한번 출제되었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실내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실내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실내건축은 건축허가 대상 아닙니다.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가 대상 못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건물의 가구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사시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광고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하는 것과 바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건 기출 문제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다음번에 시험 나오면 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이나 바닥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잘 뛰어놀기 위해서입니까? 잠자기 위해서입니까? 예, 잠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계벽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 없고 바닥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경계벽 설치 대상과 관련되어 숙박시설, 잠자는 용도이죠. 기숙사, 잠자는 용도입니다. 학교는 잠자선 안 되는데, 잠자선 안 되는데 대신 교실이 붙어 있다고 하면 한쪽 교실에서 크게 뜯은 것이 옆에 교실까지 전달되게 되면 수업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목적과 달리 원래는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경계벽 설치해놨는데 목적과 달리 관계없이 주무시는 학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병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인데 3번 판매시설 중에 상점이라고 하면 손님 유치하기 위해 막 뜯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소음 방지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얘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여기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의 경우에도 잠잔 용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게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광해 단독택 중에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장에 살고 있는 단독택을 뭐란다? 공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사실 거의 기능이 유사한데 만약 자제분이 2층 방에서 층간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용돈 없다. 이 한마디로 상황 싹 정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다중택은 하숙집에 해당되거든요. 저 하숙생이 2층에서 층간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면 방 빼란 말로 상황 정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만약 시험에 다중택이 나오게 된다면 이 다중택은 층간 소음 방지 대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 밖에 다세대, 다가구택과 그리고 공동택에 해당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잠자는 용도로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인데 다중택의 경우에는 방패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 이단이다. 이다라고 해주십시오. 최근에 오피스텔 중에 아파텔이라 불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보시는 게 조만간 이게 나올 겁니다. 대신 올해는 이거 말고 나올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206페이지에 용도 변경 무조건 보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판매시설이 창고시설로 자산전문연구 건축기 중에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 창고시설은 2차 산업과 관계되어 있죠. 공장에 생산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성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게 됩니다. 얘는 허가. 그리고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다판 운숙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판 운숙이라면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을, 위락시설이라면 문종위관. 문종위관이라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니언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장례시설이라고 하면 산성시설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화장터라고 해서 보일러 가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종교시설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문종위관입니다.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합의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신고.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우리 노교수회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교육복지시설군에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종 근린 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근린 생활시설군에서 주거 업무시설군을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은 그냥 해보시고, 2번도 그냥 해보시고, 작년 문제가 있는데 20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209페이지 봐주십니다. 209페이지 찾으셨죠? 5번입니다. 건축적인 갑은 건축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병원은 어디에서 간다? 병원은 병실 있기 때문에 병원이고요. 의원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내과 의원 그런 곳이라고 하면 병실 없기 때문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의원은 근린 생활, 일종 근린 생활시설. 그러면 여기 병원이라면 어디에 속한다?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얘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서점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우리는 책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지금도 책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기 걸린 생활들은 주택가 근처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의 건축물을 걸린 생활설이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1종,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2종 걸린 생활설이라 표현합니다. 아마 출제한분이 요즘 서점에 가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서점을 시험에 낸 것 같습니다. 여기 서점은 어디에 속한다? 일종 근린 생활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번 보십니다. 갑이 용도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을 재손할 때 그 설계는 건축사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용도 변경에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계에 관한 사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설군 9가지라는 말 보셨는데 이 9가지는 각각의 건축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높고 이쪽 방향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기 때문에 기둥 세우더라도 이쪽이 기둥 8개였다면 이쪽은 기둥 4개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예, 설계는 뭔가 만들 때 설계 필요한 것이지 만들 필요 없을 때는 설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설군에서 하위설군을 용도 변경하게 되면 설계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면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2번 맞는 겁니다. 풀어보기 할 걸 잘못했나 봅니다. 3번입니다. 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로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없다 추정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끝에 없다란 말로 오게 되면 100이면 100? 틀린 지문으로. 아, 공포의 부속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끝나지 없다란 말로 끝나는 것? 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를 많이 쓰면 이거 틀린 것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병원이 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준 주거지역입니다.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용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옥상 광장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에 건물 속의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광장을 만들고 있지. 지금 4층짜리는 필요 없거든요. 대신 이 5번에 관한 사항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2번에서 정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거 보니까 작년 시험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유형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작년 출제위원들이 하여튼 몇 면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부산에 사는 분도 계시고 몇 분 계시다 보니까 하여튼 대단히 연구 많이 하셨나 봅니다. 아마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 만들지 않았나 그 생각 듭니다. 아, 제 친구가 지금 한 7년 전에 친구가 제주도에 교수로 있고 남해안 쪽에 교수로 있다가 요즘 천안까지 올라왔거든요. 한 3년 있으면 서울로 진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부산에 계신 분이 열심히 내셔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졌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 사전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가십니다. 그냥 가시고 우리 함께 보실 것으로 214페이지 보시는데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표정 보니까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얘만 보고 끝낼 겁니다. 이것만 보실 겁니다. 표정 보니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양 목적이라는 공동체의 건축주가 그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 목적의 공동체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2번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분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있는 경우 그리고 D건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구유지에 대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니언 디귿의 경우는 사용권만 가지고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기억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면 니언 디귿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이번에 강원도 화재 사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천재 지변에 따라 건물이 멸실되고 그 멸실된 곳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려고 하면 저 공유자 총수의 얼마? 80. 전체 지분의 얼마? 80% 이상의 동의 얻으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공법은 3개월, 민법은 2개월. 아, 민법은 2개월, 공법에서는 3개월.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한다 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저 사전 협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매도 청구할 필요 없지만 협의가 불성립한 때 매도 청구하고 저 매도 청구와 관련된 매수 가격은 얼마이다?
시작합니다. 이제 쉬었다 하십니다.